빵!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 다 찍히고 있었다고. 진짜로? 아 뭐야? 저 사람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언니 밴딩을 좀 시게 해줘. 레르베 이건데? 짧은데? 아니 언니만 네, 언니, 스타일 언니의 마음대로. 아 그렇구만. Wait, just like me a little bit. 이렇게 해줘. 오케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유연이를 위해서. 난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야. 끝이야. 끝! 아까 다니가 나 안 할 거야. 내 등을 이렇게 계속 긁고 있어요. 나 괴롭혀요. 근데 내가 갑자기 아! 좀 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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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들었어. 이거 찍을 거야. 그거 진짜 이거 찍는다고 연기하려고 그래. 야 우리 두 사람은 다시 한 번만. 아 싫어. 암튼 그랬어. 기다리면 이게 너무 웃겨.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는데? 어, 또! 아! 위로 왼쪽 위로! 아 저번에 안 돼. 아 처음 아까, 해야 돼. 아까 재밌었어. 별로 리얼하지 않아 지금. 맞아. 찾겠어.
아까 불렀잖아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카메라에 안 찍혔죠. 증거 있습니까? 증거 없잖아요. 아까 어떤 봤는데 내 목이? 뭐해도 수제품 찾아? 세리! 오늘은 바로 찾을 거야. 제 핸드폰 보시나요? 역시? 아,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못 찾았어? 우리 지금 저 언니 바지 속에 넣어놨잖아요. 소개시판을 보내줘. 언니 왜 제 핸드폰 가져가요? 당신은 날 이길 수 없어. 페이스리. 당신은 Come on man, come on girl. You like me a little bit? 내 거야. 나도 이제 사진을 또 찍어봐야겠어. 유럽에서 두 번째 네덜란드 공연입니다.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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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정도 남았어요. 맞아요. 어, 20분. 20분 남았어. 나 빨리 무대로 올라가고 싶어요. 맞아요. 무대가 고파요, 지금. 아, 배가 고파요. 허기죠. 무대가 고파서 배가 고파요. 진짜 배고파? 좀 고픈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먹고 싶진 않아. 뭔지 알죠? 숙소 가서 불닭볶음면 먹을 거예요. 좋은데?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너 아까 점심도 안 먹었지? 저녁도 안 먹었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저 불닭볶음면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진짜 나올 때 불닭볶음면 하나 딱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 나 생생우동만 딱 하나. 그러니까 언니들 너구리 하나 생생우동 하나 들고 갈 때 나는 아무것도 안 들고 갔다가 뭐 하는 거니? 불닭볶음면에 딱 맥주 한 캔 딱 해서 기절할 거야. 오늘 진짜 먹는다고 약속해. 인증샷 보낼게. 응, 꼭 보내. 알겠어. 사실 어제 저녁에 먹으려고 받아놓은 맥주 캔들 있거든요? 그거 맛있겠다. 한 캔 드려요? 안 먹을 거잖아. 그니까 안 줄 거예요. 보고. 알겠어. 그럼 20분 뒤에 안녕. 20분 뒤에 안녕. 20분 뒤에 보자고. 섭녀들아. 안녕. 제가 진짜 어릴 때 되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팔지 몰랐어요. 뭐 여러 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크게 하나씩. 야 이거 불안하네. 어떻게 한꺼번에 먹지? 스푼도 없어. 너무 웃겨. 뭐래? 스푼도 아니, 없어. 우리 스태프분들 그냥 쇼핑하러 나와서 갑자기 일해. 너무 귀여워. 먹어볼래? 맛있어. 어이없어. 약간 한국 아이스크림이랑 느낌이 완전 달라. 맞아. 아, 내가 산 딸기. 가연이의 브이로그. 제가 특혜노트를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짜잔. 이게 맞나? 잠깐만 찍을 거예요, 저. 진짜 오랜만에 키는 코너 속의 코너. 가연이의 브이로그. 아, 원래 침대에 앉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손녀들이 제가 들었습니다. 화장 날리고 금방 먹고 금방 잘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사실 야식도 나왔어요. 타란 타란 생수를 넣고 좀 끓였고 다 되기 전에 지금 맥주 하이네켄 치얼스 알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제가 알기론 하이네켄 제조사 공장 아 그 이름 뭐였지? 그게 있거든요. 맛있는데 완전 기본 햄버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 더 맛깔나게 보여드릴 수 있지? 내가 이거 냄새는 진짜 맛있어. 이렇게 양파, 치즈 치즈가 두 장 있는 것 같아요. 아, 함량 양상추? 아, 그냥 상추? 그리고 고기 패티. 근데 패티가 제 생각에는 그릴에 지대로 구운 것 같습니다. 양파 향이, 양파 진짜 딱 슬라이스 한 장. 상추도 슬라이스 한 장. 양상추. 로메인 같기도 하고. 어떡하지? 좀 배불러. 이러다가 하면 썸녀들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근데 이게 땀을 너무 흘리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추억 때는 물론 미국 추억 때도 찍지 않았지만 찍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똑같아서 제 스스로가 좀 더 새로운 콘텐츠를 찾을 때까지 잠시 제 브이로그를 쉴 생각이었답니다. 내 코너 속의 코너 드캐노크트 속의 간이 브이로그를 넣어보도록 하죠. 아 맛있네. 큰일이네. 너무 맛있으면 불닭볶음 먹었네. 근데 사실 원래 이거까지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짜파게티 범벅. 근데 햄버거가 맛있어 버리네. 그래서 물 좀 버리고 있어요. 제가 진짜 제일 귀찮아하는 작업이거든요. 아니 제가 이제 여기가 두 번째 나라거든요. 어머 뭐야. 근데 이제 첫 번째 나라에서 뭐 제가 뭘 실수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문을 잘못 닫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섬유 탈취제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섬유 탈취제가? 다 새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짐 가방 얘는 모든 짐들이 향기롭답니다. 그래서 혐오 철취제는 없어졌답니다. 해외로 오면은 제 라면을 진짜 잘 안 먹거든요. 라면을 그렇게 땡겨요. 근데 드캐노트가 대부분 한 6시? 7시? 이따 올라가더라고요. 퇴근하시면서 보시고 집
집 가면서 맥주 사서 가세요. 그러면서 한 번 부시고 다시 돌려서 저랑 맥주 마시는 기분 내시면서 드세요. 밥 친구 어때요? 너무 빨리 끝내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영상 길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다. 아 망했다. 흘렸어. 오 진짜 거의 쓰러진다.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맞춰서 옷을 잘 안 입거든요. 근데 웬일로 옷을 이렇게 맞춰서 입어봤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흘리기까지 해버렸지. 나 빼도 자, 저는 이렇게 이로써 인증을 했습니다. 숙녀들도 맛있는 맥주. 오늘 하루 있었던 스트레스 또는 하루 일과 이렇게 샥 매운 거랑 함께 맥주랑 다 날려버렸어. 숙녀들 브이로그 보니까 어떤 술집 가가지고 뭐 특혜처럼 가현처럼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맛있는 하루 되세요. 빠이.